네, 여러분 최수영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최수성 씨가 우리나라 경기 민요를 이끌어갈 차세대 명창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네. 이렇게 아리랑은 언제대로 이렇게 애정함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또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아리랑인 것을 또 보여주셨는데요. 네. 자,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은 또 토성 민요로서 가장 오랜 뿌리를 갖고 있고 한국인의 감성을 잘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평창 동계 올림픽 문화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개막 공연에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네,